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G베이스 느낌으로 형태를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일단은 이 G베이스 형태 그대로 놔두고 앞쪽 느낌에서 다시 디렉션을 해서 형태감을 한번 만들어서 이 꼭짓점을 자르지 않고 형태감을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디자인은 약간 크로스테런 느낌의 레이어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잘랐는데 레이어드를 조금 내고 싶다고 하는 고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고객님들을 위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움 라인에서 레이어를 내릴 때 G베이스 느낌과 L베이스의 느낌에 합쳤을 때 느낌, 형태를 어떻게 합쳐야 예쁠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좀 더 수월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먼저 앞쪽 라인부터 디자인을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가르마 형태 라인을 먼저 따시고 레이어드를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형태 저는 앞쪽에서 이 정도 느낌의 판넬로 한번 커트를 해볼게요. 약간 사선이다 느낌 정도. 좀 세웠다? 판넬을 좀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요. 이 내린 가이드로 형태를 모두 다 디렉션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라인감은 0도의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디렉션을 한다고 해서 굳이 많이 올려서 자를 필요는 없고요. 내려서 커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하게 라인. 다섯 번째, 사이드 층. 지금 첫 번째 판넬을 다 잘라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판넬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동일하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트 동일하게 한 지점으로 모여서 가이드 보시고 커트 해주세요. 한 지점. 세 번째 판넬부터는 몸의 위치를 좀 바꿔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앞쪽 느낌으로 그대로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에서 커트하겠습니다. 모두 다 한 지점으로. 이렇게 커트를 할 때는 빗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빗질 느낌을 곱게 최대한. 저번에 L베이스 느낌으로 형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잘라봐서 레이어성이 좀 강한 그라스성 느낌을 표현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앞쪽 느낌에서 레이어를 한번 연결을 해서 형태감이 이렇게 크로스된 느낌, 가운데만 길어지고 앞쪽과 뒤쪽은 짧아지는 느낌으로 한번 커트를 오늘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질감 처리해서 무게감을 좀 빼보겠습니다. 무게감 빼실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무거운 부위가 딱 있을 거예요. 느낌 잡으셨을 때 무거운 느낌 위주로 저는 커트를 진행합니다. 무겁다 생각되는 부위 여기요 잡으시고 그 부위만 슬라이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보시면서
형태의 질감을 조금 조금씩 쳐줍니다. 그 전 시간에 엘베이스 느낌으로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형태를 길어지는 느낌의 이런 약간 좀 웨이트라인이 좀 날카로운 느낌의 커트를 한번 잘랐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오늘 엘베이스 느낌을 주면서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해서 약간 크로스 태는 느낌, 중심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형태감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레이어를 줘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디움 기장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저는 가장 예쁜 스타일을 잡을 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기본 베이스 느낌에서 아주 오버하지 않는 느낌의 형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엘베이스와 엘베이스의 약간 크로스한 느낌으로 한 지점을 길게 자르는 느낌의 커트를 한번 시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